제주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1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지난 설 연휴에 무인 점포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. JBS 권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제주 도심에 위치한 한 음식점 주차장입니다. 남성 2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살펴봅니다. 잠시 뒤 오토바이 한 대를 몰고 그대로 달아납니다. 경찰이 붙잡고 보니 모두 10대였습니다. 배달원이 이제 타고 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없어가지고 신고하고 뺐다 꽂았다 하기 그래가지고 일단 뭐 꽂아놓고 다니긴 하는데 이 10대 피의자들은 이 일대를 배회하다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확인하곤 훔쳐 달아났습니다. 이들은 범행 10분 뒤 약 200m 떨어진 한 오피스텔에서도 오토바이 한 대를 절도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설 연휴 무인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던 10대 4명 중 2명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10대 특수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서 경찰에서도 지금 대책 마련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안을 중하게 여겨서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심하고 있습니다.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JIBS 권민지입니다.